신변 보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늘면서 불안감 증가로 신변 보호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상 뒷받침은 아직 요원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63살 이모 씨.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관이 이 씨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경찰이 집안에 CCTV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죽는 날 같은 날 같은 1시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같이 죽게 하고 보복을 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무서워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처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는 광주에서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의 수치입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신변 보호 요청은 폭증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빙초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도 사건 발생 2주 전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버튼만 누르면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여성의 직장 근처를 순찰했지만 직장 안에서 이루어진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담 경찰과 임시보호숙소 등 신변보호의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저희가 피해자 보호 기금이 있는데요.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보호 기금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현실도 실질적인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침과 내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천 명이 넘었고 이중 여성이 8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